안녕하세요. 유치원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어디에 붙여놨죠? 바로바로 냉장고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영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바로바로 냉장고 영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냉장고 영어라고요? 우리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가전제품 무엇이 있을까요? 네, 냉장고겠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고 닫고 할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문만 열고 닫으면 될까요? Oh no!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아이들이 단어를 터치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줘 보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단어 실력이 많이 많이 늘고 어휘량이 쭉쭉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문을 열 때마다 터치하는 것이죠. 네, 전반 시간에 저희는 베지터블에 대해서 배웠어요. 베지터블에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건 약간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 고학년 아이들이 할수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캐럿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을 열때 항상 캐럿 한 단어를 이렇게 포인트 하면서 읽어야지만 문을 열수 있는 거예요. 펌킨, right? 큐컴버. 아보카도, 칠리, 레디쉬, 콘, 캐비지, 브로콜리, 레몬, 아보, 포테이토. 이렇게 아이가 짚을 때만 문을 열게 하는 거고, 아이가 짚고 얘기를 못하면은 어머니께서 안 돼, 오늘 영어 말안 했으니까 냉장고 문못 열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냉장고 속 간식을 먹고 싶어서라도 영어로 얘기하겠죠. 네, 이렇게 다이소나 이런 판다팜을 가면 이런 학습 도구들이 있어요.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놀이와 더불어서 영어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 쫀쫀이가 조금 찰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물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하면 또 다시 한번 이게 쫀쫀한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미와 아이가 함께 이걸 짚어가면서 애플 먼저 치기 놀이를 하면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아이가 영어 단어이지만 이거 놀이이기도 한 재미로써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냉장고 영어를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또한 이렇게 자석이 많이 있다면 오려가지고 각각 이렇게 동그랗게도 만들어 보고 이 과일들을 세모랗게도 만들어 보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단어지만 또 쉐이프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서클, 스타, 문, 렉탱글, 스페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모양과 더불어서 또한 이런 베지터블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EFL 환경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영어적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영어 책에서만 등장하는 영단어. 그것은 oh no! 생활 속에 같이 숨쉬는 영단어가 있어야 초등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 영어 어휘량이 쭉쭉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엄마와 함께 배워보는 냉장고 영어 어떠세요? 냉장고 키만큼 아이 영어가 쑥쑥 크겠죠? Goodbye!